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그건 너야 자샤. 국민을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미치지.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야, 네 장모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와, 끔찍하다 진짜. 윤리의식이 진짜 마비됐구나.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뭐?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민주주의는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야, 이만 네가 특수부 독식을 만들었잖아, 검찰 내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네가 그랬잖아.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대의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의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은 달라도 그러니까 그 저번에 그 박명록이 글 잘못 쓴 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장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동호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들어본 네. 것도 계속 동호 반복이야. 예, 네, 뭐 문재인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비난이 계속 동호 반복. 지금 이 정권은 무능하고 부패했고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고 카르텔을 갖고 있고 독재를 하고 있다. 그 말이 근데 그 근거는 없어. 뭐 근거고 뭐가네 그 말이 앞에 나왔다 잠깐 뒤에 나갔다 뒤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이제 끝났겠으려니 했더니 저는 제가 오늘 본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정치를 하겠냐고 그러면 아 법치한다 그랬잖아. 그 법치를 법치를 법치하겠다라고 하면 법치가 되냐 이 돌대가리야. 그러니까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냐면요. 이제 혁신의 시대가 왔대. 그럼 맞아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 혁신의 시대가 뭔지도 몰라. 뭐, 네, 뭔지도 몰라. 뭐 반도체 반도체가 나오지가 언제 된 뜻이야. 70년대에 나왔어.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반도체로 전쟁하는 시기가 이미 20년 전부터 어쨌든 나왔어. 어쨌든 지금 에? 반도체 전쟁이 20년 전부터 있었다고. 근데 아무튼 제 사람이 제일 아는 그 최신 뭔가 단어는 반도체야. 4차 산업혁명도 몰라? 몰라. 단어를 안 썼어. 진짜 몰라.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 아 혁신의 시대 그럼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누가 하건 간에 이런 시대에 우리 혁신을 하자 대한민국을 이런 이제 레토릭을 구사하고 AI도 조류 독감으로 알고 있을 거야. 저 더 웃긴 게 국제적 분업이래요.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소련이야 씨. 국제사회주의 분업 제 이런 건 들어봤어. 60년대 소련의 후르츠초프가 그 얘기했어요. 사회주의 분업체제를 만들자.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지금 30년 만에 저 아름다운 언어를 윤석열의 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숨신 무슨 뭐 세계 뭐 세계 경제 분업체제? 어디서 생판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단어를 씨부리더니 네. 그 다음이 결정판이었습니다.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 그럼 혁신을 뭘로 할까? 제가 거기 궁금했어요. 뭘로 해야 되는지 콘텐츠가 하나 나오겠지 뭐래도 기본소득 하자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법치야 이제 아니 법치면 어떻게 혁신을 해 등신아.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법치를 하자면서 표현의 자유는 무한대로 허락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네가 무한대로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잖아. 법이라는 거는요 어느 사회건 가장 보수적인 가치예요. 그럼요. 이 사회의 가장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야. 법은 규제를 말하는 거죠. 네가 이걸 건드리면은 여기를 이 선은 넘어가지 말자 우리. 그래야 사회가 유지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법은 가장 보수적인 위치에 존재를 합니다. 예, 법이 선진적이거나 진보적이면은 세상이 너무 좀 혼란스러운 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해야 돼. 4차 산업혁명이 와. 그거에 맞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규제를 풀고 그렇죠. 또 새로운 법령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법을 새롭게 정비해야 되는 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법치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저 정도면은 남자 오상공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제가. 그렇죠. 네? 거의 언어의 오상공. 세계나 네. 그 본인이 썼다고 그러는데 아, 본인이 쓴 것 같아요. 거의 지금 횡설수설이에요 거의. 좀 개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초딩 수준의 중2병.
중2병. 어, 딱 중2병 뭔가 어려운 얘기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논술을 많이 가르쳐봐서 알거든요. 진짜 논술 못 쓰는 애들이 뭐냐면 어디서 주워들은 한문은 막 써. 근데 그 한문이 억구 안에서 이상한 의미가 되는 거야. 변질이 돼.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SNS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해요. 어. 그 이익의 카르텔. 멋있잖아. 막 단어가. 근데 지가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카르텔이잖아. 우리 아니 우리가 맨날 그거 가지고 어. 괜찮아. 기득권 카르텔, 어. 법적 카르텔. 어. 어, 카르텔 단어가 멋있는 어. 거 섹시해. 어. 그러니까 갖다 그러다 어디다 붙인 거야? 그 지옥인지 몰라. 어. 응? 야, 이 카르텔 하면은 너가 제일 먼저 떠올라. 마누라와 장모와 그 자기를 욕하는 단어인데 그걸 갖다 쓰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오만 잡게 다 갖다 써요. 아까 뭐 사회주의 분업체계 비슷한 단어도 갖다 쓰질 않나. 무슨 뭐 압제 그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할 비난은 아니에요. 이게 뭐 압제 체제가 아니잖아. 대통령이 독재를 했으면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겠니? 어? 벌써 빵에 갔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어떤 비난 뭐 불만은 이런 거야. 좀 무능하지 않냐 지금. 그렇지. 어,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실패한 점이 있지 않냐 어. 이러거지. 독재를 했어. 뭐 압제를 했어. 뭐 사찰을 했어. 뭐 이건 아니잖아. 엉뚱한 데 가서 긁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 정도면은 정무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저 7만 원을 다시 짚고. 아니 저렇게 네. 얘기를 하면. 너무 공부가 안 돼 있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 얘기를 하면 합리적 보수들은 등을 돌리지 않아요? 그죠. 저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아 이거 지적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나올 수 이거란 거야. 네,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냥 룸살롱에서 너무 여자 끼고 이거 하는 거에 때문에 술만 먹다 보니까 뭐 정신 못 차린 건지 이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뭐한데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걱정이 돼서 학벌 뭐 구술을 어. 했다고 하지만 뭐 학벌이야 이제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 그래, 법대를 그것도. 나왔고 최고 엘리트잖아요. 그 정도 대한민국 1% 상위 0.1%에 해당하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언어를 보면은 저는 지금 서울대 학적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4년제 대학을 정규적으로 마친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 세계가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리고 저걸 그냥 구두로 저희처럼 생으로 막 떠들다 보면 이제 뭐 문어체로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대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말을 실수도 하고 앞뒤가 안 맞고 이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문장을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출마 그렇죠. 선언문을 그걸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출마 선언문은 자기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문서잖아. 굉장히 정제되어 있어야 되고 굉장히 그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몇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전체가 하나의 조율을 그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앞에 한 말을 갖다 뒤에 또 쓴다거나 이런 거는 진짜 중복되면 안 돼. 특히 뭐 단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같으면은 그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문이 나와야 돼요. 그야말로 출마 선언문은 국민들이 이걸 듣고 와 진짜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구나. 어, 뭐 그런 감동을 불러 이렇게. 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만 해도 봐봐. 어, 뭐 그 안에 중복이 되잖아. 되는 단어가 어디 있어? 근데 이건 뭐 계속 똑같은 민주주의, 말을... 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제가 볼 때는 어제 라마다 호텔 볼케이노를 갔어. 안 깼어 지금 술. 날카롭다. 어, 제가 술이 안 깬 방송을 좀 그렇게 하거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앞에 말이 기억이 안 나. 막 정신이 없으니까. 아, 근데 또 그것도 아니네. 그 선언문이 있는데. 아, 나 미치겠어. 아, 저 사람 캐릭터 희한해. 연구 대상이요. 저 찰스 이후에 이렇게 흥미진진한 캐릭터는. 아, 찰스가 낫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지금 저 정도면 찰스가 나아요, 제가. 훨씬 나. 서울대 의대가 법대보다 낫구나. 이걸 그렇구나. 오늘 처음 알게 됐어. 맞아. 아, 근데 진짜 이상해요. 너무 진짜 야, 서울대 법대한테 뭘 맡기면 안 되겠다. 진짜 심각하다. 저건 지적 능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거를 오죽했으면 피디님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별명을 한말도로 정해. 그 진짜 한말도. 그리고 주변에 이제 대변인들 뽑고 공부 보좌관들은 먼저 뿌렸어요. 그렇겠지. 뭐 기자들이 다 들어갔고 이거 분명히 검토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나 이거 어떻게 이런 문이 어디서 왔을 텐데. 어, 출마 선언문이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 야, 이거 수준이 너무 낮은데요. 출마 선언문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어, 전 좀 약간 충격받았어요. 충격이야, 지금. 충격. 어, 물론 뭐 제가 비난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비난하는 건 이거야. 저 멧돼지 새끼 단추 풀어졌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비난하는 건데 지금은 지금 평론하는 거예요. 상당히 저건 대선을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준비가 아니다.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럼요. 저 계속 문제가 납니다. 저 도대체 뭔 공부를 했다는 거야? 이건 거의 이정재 정치 깡패 이정재가 나와서 연설하는 수준이에요. 왜 뭐 그걸 써준 걸 읽는 건데 사실은 어. 저거를 저렇게 쓴다?
그다음에 그 공보 보좌관들 뭐 대변인이랄지 부대변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지? 저걸 그대로 읽게 놔뒀다면 능력이 없거나 그럼 아니면 손을 못 대게 했다는 손을 뜻이에요. 손을 못 대게. 네. 그렇죠. 그럼 자기 멋대로 할 거라는 거야 앞으로. 줄리가 써준 거 아니야? 줄리가 써준 거 아니야? 이거 그대로 읽으세요. 예, 진짜 이 놀라운 사랑. 아, 저, 아,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오상공의 네. 언어들, 네. 레토릭 화법들이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공허한 말들 다 네. 공허하지만 네. 그 강한 단어들의 네. 반복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공허해. 그래서 초딩 사실 토론회 할 때 저는 초딩의 언어를 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치적으로 유리한 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좀 저학력층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면은 있어. 그다음에 인상에 강하게 남아. 그런데 도움이 되는 이제 화법이긴 한데 그 어쨌건 대통령이 됐으니까 성공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저런 식의 연설의 전개가 진짜 거의 80년대 수준이야. 우리가 80년대 그 정말 동틀 때 저 따위로 썼어. 그래갖고 내가 이미 그때부터 연설문 저렇게 쓰면 안 된다. 학내에서 집회를 할 때도 저 따위로 쓰면 안 된다. 뒤 맞아요 선배들한테. 겁나 맞았지 네. 그다음부터. 왜냐면은 그때 우리가 최초로 문제의식을 느꼈던 사람이야. 아니 네 언어랑 대중의 언어가 다르지 않느냐. 어? 대중의 언어를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대중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연설에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대중들이 느끼는 지금 힘든 거는 일자리가 좀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이런 거 이거잖아. 독재가 아니야. 독재가. 저는 미얀마에 출마한 줄 알았어.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인가 지금. 아 지금 대선 후보 대선, 너무 촌철살인이다. 네, 아니 대선 주자들 대부분이 경제 관련된 정책, 언어 네, 이런 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특히 2030에는 이제 공정, 그렇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진짜 이분은 미얀마에서 지금 막 도착을 하셔가지고 저기 쿠데타가 진압이 안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나 지금. 예. 미얀마 군부한테 가서 하면 이 얘기가 맞지. 거기서는 좀 통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나마. 그죠? 그렇죠. 그 대신 총을 맞아요. 뭐 그렇든 표현의 자유 달라. 이게 딱 맞네. 그렇죠, 딱 맞아요. 야, 미얀마 가면은 와. 미얀마에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면 출마 선언, 미얀마 대통령 출마 선언이 아닌가. 미얀마로 가시려나? 네, 아웅산 수치하고 연대하는 가능성. 후보 단일화 선이 있어요. 지금 아웅산 수치와 후보 단일화한다. 야. 그런 내용이지. 이거는 혹여나 이런 경우라면 또 맞았을 것 같아. 박근혜 정부 뭐 말기에 나와가지고 이런 연설을 했다. 그러면 좀 인기를 끌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고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상황이 안 맞는. 진짜 보수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 저는 오늘 마음이 대단히 편해지네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은 들어와도 걱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입당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비상 걸렸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뭐야 이 새끼는. 야 홍준표가 너무 입이 찢어져가지고 막 내 공깃돌인데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아 바로 지금 아마 기사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홍준표 씨. 공부 더 하고 와야. 윤석열 공부가 더 필요해. 이거 분명히 나오고. 야, 이거 지금 국민의힘 대단히 머리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 쪽에서 이동훈 기자한테 뭐 열흘 동안 검토 봤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아, 이거 좀 아니다. 뭐 이런 보고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최종을 좀 급하게 지금 등판시키는 대선 출정식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대선 장례식이에요, 지금. 최종이 훨씬 나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은 투자를 못 하겠어. 이 정도 수준은 못 해요. 이건 도저히. 아니, 제가 찰스까지는 찰스가 저를 보좌관으로 뽑아주면은 어떻게 좀 해보겠어. 그래서 경쟁력 있는 후보로. 그러니까 포장을 좀 할 수가 있겠지. 예, 이건 안 돼요. 이건 이거는 손을 돌 수 될 데가 없, 될 수가 없어. 니를 어디부터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살을 먼저 빼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어디 포인트가 없어. 에? 아니 일단 술을 먹지 말라고. 아 일단 술을 끊어야 되나? 술을 끊어야 돼. 너 줄리를 끊어야 돼. 일단 컨설턴트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이거는 와 제가 볼 때 이거는 전 세계 정치 선거 컨설턴트들이 네. 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번 열어야 돼요. 최고의 난제가 이거를 나온 거야. 해낼 수 있는 이걸 해낼 수 있으면 너는 진짜 대박이다. 정치 올림픽 이거 열어야 돼. 컨설팅 올림픽. 야 이거를 해내면은 그 사람은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 금메달이다. 저는 뭐 안 나가요. 출전 안 합니다. 이거 못해. 이거는 진짜 불가해요. 이건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뭘 하나라도 장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 이미지가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모자 이상하게 삐딱하게 쓰고. 아니 응? 진짜 이미지도 안 돼. 트럼프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저 평론가 입장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안 되는 가치를 팔아먹었잖아. 그렇죠. 그런 말 해가지고 정치를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자신의 이미지와 언어와 이런 걸로 대중을 현혹시켜서 대통령을 돼버렸어 스스로. 그건 대단한 어떤 생긴 건 좀 멧돼지 같지만은. 근데 윤석열은 지금 아무것도 없네. 말빨도 없는 거야. 전 말빨은 그래도 검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룸살롱에서 해결했던 거야. 그런 거지 뭐. 그 검사 짓도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놀라워. 저렇게 실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얘 범죄자야. 얘들아, 내가 술 살 테니까 범죄자 만들어. 야, 이거야. 야, 그게 조폭이야. 그래. 너 잘했다. 이 여자 붙여줄게. 이거잖아 완전히.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건달이 지금 출마한 상황으로 보시면 된다. 이걸 그럼, 나보고 대통령 허경영보다 힘들어 내가 볼 때는. 허경영은 승산했어. 난 해보고 싶어 허경영은. 제가 좀 손을 대면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답이 안 나와 이걸로는. 지금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비상이 걸렸을 것 같고 이걸 입당을 하냐 마냐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준석이 윤석열하고 약간 거리를 둔 게 오히려 잘했네. 지금 이준석이 뭐 스탠스를, 이 수준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나 봐.